진짜 이 시즌 정도 되니까 포클럼이 거의 퀵멜의 지분을 다 차지하는구나. 와, 도목축을 패링하려고 하시네. 그게 가능한가? 도목축 패링하려고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 땡. 으. 이랑포 죄송합니다. 아, 수비한테 어 나이스. 그러게요, 타이밍을 잘 못 맞추셨던 것 같아요. 하이브사 좀 질러야겠어. 뽀글놈이랑 할 때 좀 질러야 될 것 같아. 우와! 어! 역가드? 어. 아 개웃기네. 뭐 이렇게 되냐? 이런 건 또 처음 봤네요. 매니 플레이어스 doesn't know how to deal with Yoshi. 아야. 매니 플레이어스 don't know how to deal with Yoshi and that's the Yoshi Mitsu's weapon. That's how to win with Yoshi. If opponent doesn't know about Yoshi, then Yoshi's tier is SSS plus. 으악! 네, 그렇죠. 리얼 같은 거죠. 어이, 어이. 아, 헬로. 무라키. 저게 안 죽네. 딱 죽을 각일 줄 알고 필살기 썼는데. 이랑포. 으악! 원. 아이!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양잡으로 시비 거는 게 아니었는데. 제발 버그 양잡만은 쓰지 말아주세요. 아, 괜히 양잡 썼어. 저분한테
버그 기술을 상기시켜 드렸잖아. 아유. 언제 패치한다는 건 말이 없어요. 제 생각엔 한 5월달쯤 돼야 패치할 것 같아요. 반남 특성상. 그냥 쑤시네. 오케이. 이러면은 끝납니다.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밸런스 팀 담당이 바뀌었대요. 그러니 뭐 기대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한번 기다려 봅시다. 밸런스 담당 팀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네, 파쿠람 나온 후부터요. 짭 선풍검 카운터 후에요. 가까우면 어퍼 쓰고 멀면 웹업 쓰세요. 명쾌한 답 아닙니까? 근데 제 생각엔 팝콜람 지금 엄청 센것 같은데, 근데 너프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을 것 같아요. 버그만 좀 고쳐지고 얘몸 판정을 바꾸거나 아니면 무빙을 좀 구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는 파워크래쉬를 때려도 정상적으로 맞질 않아. 막타를 바닥으로 맞네. 원래는 막타까지 공중으로 맞는데. 뭐야 이게. 아니. 마일스톤.
아, 역시 답은 백지레인인가? 답은 역시 백지레인에 있는 건가? 아, 뛰어야 되는데. 바보야. 얘는 그러고 보니 발 패링기도 있고 손 패링기도 있고 다 있네. 뭐 발은 반격기지만은 발 반격기랑 손 패링기 있는 거네요. 머레이가 또 패링 같은 걸 또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머레이가 패링을 또 엄청 좋아해. 예, 네, 그러니까요. 패링 없으면 안 되나 봐요. 네, 영춘권 패링까지는 뭐 어차피 컨셉이니까 그렇다 쳐요. 네, 막 파쿨람까지 막 저렇게 넣었으니까. 브루스가 반격기가 있던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톡, 아이고. 아, 손크로스 카운터, 아. 맞네. 근데 그건, 손크로스 카운터는, 뒤에 무에타이 다 왔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간지용, 거의 그냥 간지용이었던 것 같은데. 일어나주세요. 안 일어나시네. 땡! 그렇죠. 조시한테도 있죠. 뭐, 그렇게 보면은, 패링기 있는 것도 이상하진 않네요. 요즘 패링 같은 거에 이골이 나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 별로 달갑지 않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 안 땄네. 양잔만큼은 긴급 패치로 바꿀만 하지 않나? 너도 나도 막 양 잡으려고 하는 모습 보이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죠. 아, 벨페 기준은 미관상 보기 안 좋은 사기 기술들이 막 많이 보일 때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자꾸 막 그런 기술만 써가지고 게임에 보는 재미를 떨어뜨린다거나 뭐.
근데 그것도 뭐 제작자들 입장에선 말이 쉬운 거니까요. 그게 쉬었으면은 진작에 이제 놈진 뻥발이라던가 그런 것도 다 하루아침에 패치가 되었겠죠. 옛날에 시즌2 때까지 기캐릭들이랑 놈진 뻥발이라던가 뭐 그런 사기 기술이 다 판을 치고 다녔었는데 1년 내내 사람들이 막 철권 밸런스 패치 기준이 대회 때 성과를 낸 캐릭터들 위주로 너프를 먹인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장난식으로 우리가 하는 캐릭터가 너프를 안 먹으려면은 대회에서 성과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막 그러고 대회에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그래야 버프를 먹을 수 있고 좀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건 그런 거는 너무 보는 기준이 좀 단편적이고 한정적인 거니까. 화랑은 근데 화랑 솔직히 화랑이 확실히 좋은 캐릭은 맞는데 대회에서 그런 캐릭은 아무리 버프를 먹어도 대회에서 성과를 내기 힘든 캐릭이라고 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화랑은 아무리 버프를 먹어도 대회에서 성과를 내기 힘들걸요? 캐릭 특성 자체가 방금 거 관절기라서 반격 안 됐다. 기가스요? 기가스 유진보이 선수 있잖아요. 유진보이 선수가 맨날 대회에서 모습 드러내잖아요. 도토링 선수도 계시고. 그러니까 너프 안 해도 된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보죠. 아유 아우 아파라. 어씨 뭐야 이거. 어이 아 기가스 철권 8될 때까지 희망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걔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인피니트님 안녕하세요. 삭제될 수도 있죠. 솔직히 세븐 신캐들 중에서 별로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캐릭들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좀 냈다가 망한 캐릭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 럭키도 별로인 것 같고 카타도 지금 완전 하는 사람 없고 기가스도 원래 머독 대신에 내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머독까지 나와버렸으니까 찬밥 됐고
조호 씨도 지금 뽀글럼 나와버렸고. 레아가 늦으셨네요. 거의 지금 기존에 안 나왔던 캐릭터를 대신해서 만들었다는 캐릭터들이 다 반응이 별로니까 결국에는 그 대용 캐릭을 또 하나 더 내거나 아니면은 그 기존 캐릭터를 결국엔 내잖아요. 머독, 포클, 빠꿀람 같이. 그건 분명 기가스, 조시 이런 캐릭터들이 반응이 별로였어서 그런 거거든요. 럭키 클로에도 냈다가 결국에는 에디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럭키 나왔을 때 와 에디 드디어 삭제되나 보다 싶었잖아요. 에디 죽이고 럭키를 대신 낸 것 같다고. 근데 아니었죠. 하지만 어림도 없지. 이상한 캐릭터들이나 내고 있고. 여기까지 할게요.